가족 구성원으로서 청소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도와서 우리 한번 해보자. 알았지? 엄마 이거 파란색으로 할래.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엄마가 보여줄게. 어, 되게 엄청 저렇게 핸들을 끼우고 네, 끝이에요. 어? 어, 물을 묻혀서? 어? 어? 세제가 묻어있어. 세제가 나와요. 묻어서 나와. 우영이 씨는 여기 다 튀잖아, 항상. 알지? 씨를 어떻게 하길래 넌 여기도 튀더라? 이렇게만 해주고 가봐라. 이거를 올리잖아? 똑 빠졌지? 그 기계 고장난 거 아니야? 이게 휴지를 만들어진 거 녹아요. 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버려도 돼. 이거는 어떻게 줘? 이건 이제 물 샤워기를 한번 싹 헹궈내면 되는 거지? 어, 내가 해볼래, 그건. 물 샤워기를 한번 싹 헹궈내면 되는 거지? 어, 내가 해볼래, 그건. 먼저 우와. 하겠다고 하네. 아니, 샤워기 말고 우경아 여기 청소기 있잖아. 아니, 샤워기 말고 우경아 여기 청소기 있잖아. 엄마 내가 할래 그거. 내가. 거야. 우경이는 요거해줘. 어. 아하. 할 거야. 우경이는 요거해줘. 우경이 요거해. 싫어. 어, 깨지나요? 엄마 그럼 우경이가 이거 해. 어, 우경아 너 이거 하래. 우경아. 우경아. 우경이 이거 하래. 안 해. 요거는 있잖아요. 보통 집들도 많이 싸워요. 예. 이게 새치기 하면 싸워. 엄마 그럼 내가 좀 타. 엄마 그럼 내가 좀 타. 그래. 그럼 먼저 서윤이가 나 씻고 한번 타요. 어, 근데 앉아서는 안 돼. 진행이 되고 있어.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알겠어.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알겠어. 아, 그냥 무시하네요, 지현 씨가. 네, 일단은. 아, 일부러 저렇게 이제. 근데 저거는 무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박사님? 아니, 그냥 제가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 자기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누나가 새치기 한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경이한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때를 아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거의 예술입니다. 이제 나왔어. 누나 액정 깨버릴 거야. 이제 자극적인 말을 불러내는구나. 어, 저는 무시해야 돼, 무시해야 돼. 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게 다 무시하는 게 우경이를 위해서다라고 생각해서 강경하게 했어요. 엄마 진짜로 누나 액정 깨버릴 거야. 액정 깨버릴 거야. 액정 깨버릴 거야. 추상같이 아주 차갑네요. 네. 엄마 진짜 깨버린다. 케이스북 키워 바닥에 팍 내리친다. 너무 쉽지? 어. 제 마음은 엄청 조마조마하고 있죠, 저러고 있어도. 그쵸, 알죠. 그 마음 네. 알죠. 알겠어, 액정 깨뜨릴게. 알겠어, 액정 깨뜨릴게. 자, 우경아, 우경 요구해보자. 이런. 자, 우경아, 우경 요구해보자. 이런. 이거 액정 깨뜨려버릴 거야. 아니, 요거 해보자, 우경이.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깨뜨려! 아니, 우경이가 요거 새로 한... 오, 어떡해. 어떡해. 깨뜨려! 아니, 우경이가 요거 새로 하고... 됐어! 어, 누나 이미 했잖아, 누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누나 이미 했잖아, 누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심해졌어. 아, 위기다. 하지 마, 그러마, 우경이. 하지 마, 그러마, 우경이. 하지 마, 그러마, 우경이. 어, 오, 단호하다, 단호하다. 오. 그럼 나 진짜 액정 깨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경이 하라고 줬잖아. 지금 네가 할래, 아니면. 근데 누나가 이미 해버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 불공평하네. 아. 불공평하네. 어, 그럼 소파에 내려놨어요. 어휴. 그러면 누나가 이거 하고 우경이가 물 뿌릴래? 어, 어. 아하. 아, 들어왔다. 어, 먹힌 것 같아. 어, 다행입니다. 예. 아, 우리 사이 조마조마하네요. 예. 어, 알았어. 자. 자, 이걸 씌워. 꼭. 자. 자, 옆에서 저거
청소 수저 들고. 누나가 먼저 다 닦고 목욕이 들어가서 물 뿌릴까? 어. 아유 착해. 뿌릴까? 어. 아유 착해. 누나가 어떻게 깨끗이 하나 보자. 근데 지현 씨도 엄청 달라졌어요. 네,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단호하게 하려고. 맞아요. 누나 봐. 누나 엄청 꼼꼼히 한다. 우경이는 무릇으로 꼼꼼히 씻어줘. 비벼, 비벼. 그치? 손으로 직접 변기 안 만지니까 그게 지저분한 기분 안 들고 너무 편하지 않아? 응. 어때, 서윤아? 쉽지? 응. 이야, 서윤아. 타고났다, 타고났어. 여기 닦는 거? 이제 우경이 차례. 우경이 차례. 이걸로 아예. 그거라. 애들은 애들이네. 예. 화장실 청소가 뭐라고. 변기 청소 끝! 한 곡이 넘겼어요.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 했는데. 얘들아, 빨리 가자! 얘들아. 오늘 뭐 날 잡았네. 아주 뭐. 한 김에 아주 뭐 그냥. 아. 빨리 가! 엄마, 난 안 해. 엄마, 난 안 해. 우경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서윤아, 우리 하자. 우경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서윤아, 우리 하자. 자, 처음에 쉬운 바지부터 접자. 응? 바지 하나씩 잡아봐, 얘들아. 분명히 좋아해. 어, 서윤이 안 잡아. 우리 둘이 하자, 그냥. 둘이 하자, 그냥. 야, 서윤이 안 잡아. 이거 내 바지니까. 그래, 서윤이가 해. 이거 내 바지. 그리고 저 서윤이가 진짜 조력 제품을 많이 하네. 네. 그 다음에 세 등분 할 거야. 3등분. 1번, 2번. 그러면 여기가 세 등분이 돼. 근데 조금, 그렇지. 꾹꾹 눌러주고 펴주고. 그렇지. 불편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셔츠를 접을 거예요. 졸지 아주 열심히 하네. 서윤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그, 아니, 왜냐면 우경이 때문에 여보란 듯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 이모 할머니랑 엄마 하는 거 봤어. 왜 할머니지? 아, 왜 할머니. 나 이모 할머니. 네? 조금 잡아. 조금 더 해야지, 서윤아. 세 번. 나 티셔츠 접지 않아. 알아? 이거 봐, 이거. 오늘 이지연 씨가 번번이 이기네요, 네. 내가 보니까. 네. 2승째야. 네. 그럼 나 티셔츠 접지 않아. 알아? 그럼 나 티셔츠 접지 않아. 알아? 어. 보여줘봐. 티셔츠를 줘야지. 스스로 걸어왔어. 진짜? 저 전에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티셔츠를 줘야지. 진짜? 우경이 거 한번 보자, 먼저. 우경이가 아는 방법을 보여줘. 자, 이번에는 엄마를 따라해. 자, 어깨선 가운데를 잡아. 찍어. 얘를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서희 잘했어. 얘를 여기로 했나? 어. 그다음에 여기 티셔츠의 가운데를 찝어. 엄마 또 고난을 줄 거야. 거의 매장 수준인데? 백화점에 저거 얼마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저거 힘든데. 얘를 또 꼬집어. 하나. 꼬집어. 하나. 아, 저거 아주 쉽게 하네. 저거 힘들어요. 네. 엄마 망치보다 내 망치 훨씬 더 편한 거 같아. 아, 근데 이렇게 하는 눈만 되게 예쁘다? 엄마, 맞아. 맞아. 이게 가운데... 저도 우경이 방식이 낫다고 봅니다. 얘 너무 불편하잖아.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데 손에 익으면 빨리빨리 돼. 얘네 어? 이거 신경 써. 아, 신경 쓰지 마. 찝었어? 자, 그 다음에 주먹권, 오른손. 주먹권! 그렇지, 주먹권. 잘했어. 이지연 씨가 이제 전원선열 때문에 집안도 그냥 깔끔하게 치고 그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를 같이 접어. 어우,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저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옷을 잡았을 때 딸랑딸랑해도 팔이나 옷이 풀리지 않아. 매장 스타일인데요. 스트레 매장 스타일. 와. 아, 근데 이거 그럼 위로 탁 던져도 안 돼? 던져도 안 돼? 어, 아니 그냥 위에만 이렇게 팔을 껴놨기 때문에 빨래를 잡아도 그냥 위로 한번 던져볼까? 던지고 싶다, 던지고 싶다. 한다, 한다. 그냥 위로 한번 던져볼까? 아, 위로 던지면 다 풀리지, 우경아. 위로 던져볼래, 한 번만. 위로 던져볼래, 한 번만. 위로 던져볼래, 한 번만. 어?
사랑 계약하네요. 네. 우와. 내 엄마 예쁘게 접었잖아, 손 잡아. 내 엄마 예쁘게 접었잖아, 손 잡아. 그래, 한 번 정도 던지는 거지, 뭐. 네. 그래. 그래도 옛날 같으면 그냥 던졌을 텐데 그렇죠. 엄마 허락을 받고 네. 던지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안 풀렸어. 아, 풀렸어. 아, 풀렸네. 그렇지. 그렇지. 얘를 또 꼬집어, 두 개까지, 두 장을 다. 가운데로, 주먹권. 주먹권, 나와, 주먹권. 아니, 주먹만 나오면 어떡해. 아니, 주먹만 나오면 어떡해. 놀이가 됐어. 주먹만 나오지 말고. 아, 다시. 다시. 응?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할 거야. 그렇지, 우경아. 바로 그런 정신이야. 쭉 이렇게 찢어봐. 팔을 찢어봐, 잡은 거. 찢어, 찢어. 응? 어, 근데 우경이가 집중을 아주 네. 길게 하는데요? 끝까지 전화에 집중하더라고요. 와. 너가 손을 이렇게... 보살이라 그래. 어? 어, 해봐. 이제 우경이 할 수 있어. 우경이 한 개 더 해볼래?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할까? 아, 그럼 표정 자체가 너무 밝아졌어요. 피고, 피고. 엄마가 좀 도와줘야 돼. 네. 목하고 어깨 가운데 반 잡고 핫. 꼬집고 그렇지. 자 이제 주먹권. 주먹권. 그렇지. 간다. 어 이번 나 진짜 들었다. 이게 끝까지 왔어. 아까는 아니 이게 여기 밑에 같이 들어왔거든. 오. 오. 어렵던데. 우와. 우와. 야 너. 대박. 엄마 닮아 아주 잘 접네. 오구 잘했다 내 새끼 오구 잘했다 오구 잘했다 아니 또 기적이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가정에 너무 기뻤나 봐요 너무 네. 보기 좋다 정말 아침부터 한 시간 반은 아침부터 한 시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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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우경아 네 30분만 30분만 어? 예쁘겠잖아. 아니, 우경아, 30분. 예쁘겠잖아. 엄마 예쁘겠잖아.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거 안 찍혀? 우경아, 눈 뜨자마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을 씹으면서 뇌를 깨우는 거야. 진짜 똑똑해. 엄마가 약한 부분을 알아. 너 밑에 집에서 쫓아와. 하지 마. 밑에 집 쫓아와. 나 지금 여기 우리 쫓겨나.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다룰 줄 아는 거죠, 아이가. 엄마도 지쳤어. 자, 예. 자, 여기서요. 네.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쟤를 쳐다봐 주지 않고 말을 걸지 않고 들어봐 주지 않으면은 얘는 좌절감을 크게 느낄 그렇죠, 거고 맞아. 그게 상처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얘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와요. 돌아봐 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엄마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자산은 그래서 엄마의 공포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 행동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얘한테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싶은데 이 행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네.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Woo!